오늘은 오랜만에 근본 먹방. 그것은 바로 햄버거. 하지만 그것은 바로 롯데리아. 맥모닝 먹방을 처음에 아침 방송 옮길 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림도 없지. 롯데리아. 자, 오늘 먹을 거는 롯데리아 클래식 치즈버거.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빛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하늘에서 내려진 버거야? 왜 이렇게 빛나? 이거 그거잖아. 만화에서 프로포즈 할 때 그 안에 반지 이렇게 안 보이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 느낌인데? 저거 맛있는데 너무 작아요. 흑수천만님 손바닥만 할게. 그쵸. 이거 제 것만 작은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작아? 진짜 너무 작아요. 주먹만 해. 주먹보다 작은데? 주먹보다 작은데? 지파이가 커요. 선반님 얼굴이 커요. 지파이가 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맛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되게 깔끔하죠? 버거의 약간 기본. 클래식 버거. 야채가 1도 없네. 원래 그래? 야채가 1도 없네. 양배추가 한 개도 없네.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클래식한데? 맛있다. 아이, 맛있다. 아니, 요새 롯데리아가 진짜 맛있다니까? 아니, 개맛있는데? 선반님 동네도 맥날 배달 안 해주는군요. 저희 동네도 그러는데. 아니, 진짜. 불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초심 잃었는데. 아, 롯데리아 초심을 잃었네.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뭐야, 진짜. 개맛있는데? 롯데리아 초심 갖다 버렸네, 진짜. 개맛있네. 우와, 척해척이다. 이야, 오늘 그래서 역제하시나요? 다 먹었거든요. 자, 그리고 감튀 대신 바꿨어요. 왜냐면 바꿀 수밖에 없어. 최소 주문금액이 주문 금액이 11,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감튀로 먹으면 이게 안 와. 이게 제일 비싸요. 그 뭐지? 사이드 메뉴 중에 요거는 1,800원인가 2,000 얼마인가 하여튼 추가해야 돼가지고 지파이를 먹어야 됩니다. 아, 지파이가 얼굴보다 당연히 작죠. 내 얼굴보다 크게 만들면 10,000원 받아야 돼, 지파이 하나만. 그렇게 큰 거 사람들이 또 못 먹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 유사치킨이다, 유사치킨. 햄버거도 먹고 치킨도 먹고. 아니, 롯데리아도 맛있다니까요, 요새? 진짜? 벌써 다 먹었네. 많이 씹어 먹어야겠다. 아쉽다. 아, 뭔가 이렇게 서운하지? 콜라 아니고 오렌지 주스 시켰습니다. 감튀 vs 두꺼운 감튀 vs 저는 적당 감튀. 저 케이준 저건 별로 안 좋아해요. 감튀는 또 맥도날드가 맛있는데. 롯데리아 2039년 우주정거장 지점을 응원합니다. 아, 이거? 여기 롯데리아 시키면 롯데리아 포부 적혀있거든요. 1979년에 1호점 오픈, 그리고 같은 해 새우버거 출시, 그리고
1980년 컬러 방 TV 컬러 방송 시작. 이게 왜 있어? 이거 롯데리아 업적이에요? 1988년 88 올림픽 개최. 이거 또 롯데리아가 연 거야? 이거 왜 넣은 거야? 1992년 한국 최초 불고기 먹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이 롯데리아가 공 찬 거예요? 롯데리아가 찬 거야? 이 공? 2018년 롯데리아 해외 7개국 진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2039 롯데리아 창립 60주년 기념 우주정거장 1호점 오픈. 이제 19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19년 안에 우주에서 롯데리아 먹을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 표에 있는 것 중에 롯데리아에 관한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새우버거, 불고기 먹고. 롯데리아 한국의 버스 타는. 나머지는 뭐 TV 컬러 방송 시작, 88 올림픽 개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그거랑 롯데리아랑 무슨 상관이지? 아, 빨대로 마시니까 재밌다. 빨대로 먹는 이 힙스터 감성. 원래 약간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 빨대로 꼭 뭐든지 빨대로 먹는 애도 있어요. 약간 컨셉충 애들. 근데 이게 은근 하다 보면은 맛있다. 빨대로 먹으면. 아, 이 아쉬운 이 바람 소리, 이 후루룩 바람 소리. 아, 너무 맛있다. 롯데리아 인정입니다. 아, 정말 맛있는데? 이거 클래식 치즈버거. 아, 근데 너무 작아. 너무 진짜 얘만 해. 진짜 딱 주먹만 해요. 아, 먹방 끝입니다.